결국 시장에 다른 업종들 아무것도 안 갈 때 왜 2차 전지만 그렇게 가파른 성장을 보였죠? 우리가 CAGR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2차 전지의 성장률을 따라갈 수 있는 업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성장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한 수급이 몰리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해서 따져보면 어떤 업종들이 있겠느냐? 자,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지금 왜 빠지고 있는지 아세요?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점차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다양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표들도 발표가 되었고,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 굉장히 다양한 일정들이 겹쳐있는 한 주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러한 경기 지표들은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바라볼 때 이러한 지표들은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초점을 금리에 두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초점이 경기였다면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보다 증시가 상승했어야 맞는 수준 일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더 입장이 강해졌느냐,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무언가가 특이한 내용이라거나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하반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강한 모습에 이러한 전망,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배제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죠. 게다가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우려감을 좀 더 키워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뭐 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30년물도 2011년 이후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10년물은 장중에 4.3%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마무시한 수치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호재와 악재가 있다고 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보다 악재에 더 주목을 하고, 어떠한 내가 물량을 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그 악재에 더 초점을 두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사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이 대표적으로 빠지는 요인이잖아요. 미국의 독단적인 내용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리가 호재로서 판단을 하는 내용들보다는 악재로서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가 계속 빠진 요인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함께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국내 증시는 왜 상승을 하느냐, 어제 이거는 별도의 요인이 있다기보다는 2차 전지의 수급이 강한 모습을 비중이 제일 크겠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좀 거시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대응 방안들이 계속 회자되고 좀 파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화권 증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 생각에 국내 증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움직임이네요. 엘컴텍이 5%가량 상승. 지금 이런 종목들이 왜 가는지 아세요? 금, 품절주, 이게 지금 오늘 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갭을 띄우고 수급이 몰리는 게 보이는데, 조금 톡 까놓고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갈 게 없을 때 가요. 시장에 갈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상승하는 게 없다는 거겠죠. 그럼 시장도 빠진다는 얘기고, 그럼 시장에 수급이 몰릴 게 없을 때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좀 자세히 들어가면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관련주로서 이제 주식시장이 빠진다, 위험자산에 대한 터노 심리가 점차 사라진다, 그렇기에 안전자산
자산으로 수급들이 몰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금관련주 살펴볼 수 있는 거고, 품절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개를 더 봅니다. 스펙주. 품절주와 스펙주를 저는 같은 일치로 봐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시장에 다른 업종들 아무것도 안 갈 때 왜 2차 전지만 그렇게 가파른 성장을 보였죠? 우리가 CAGR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2차 전지의 성장률을 따라갈 수 있는 업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성장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한 수급이 몰리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해서 따져보면 어떤 업종들이 있겠느냐. 자,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AI 반도체 언급을 하시고 HBM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죠. 저도 이러한 내용들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에서는 HBM 올해 대비 내년은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나야 될 것이다. 지금 증권가들 전망이 그래요. 삼성전 올해보다 내년 HBM 매출 3배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관련만 합니까? HBM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특히나 파운드리 관련된 분야는 당장 우리가 급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긴 섣부른 상황일 거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세분화되는 업종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 안에 굉장히 많아요. 8대 공정, 뭐 메모리,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거고,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IP에 대해서, 팹리스에 대해서,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나락으로 가진 않는다니까, 이 말씀이죠. 저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은 차후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선 당장 단기간적인 큰 기대감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용인 메가클러스터가 설립이 되고 삼성전자가 점차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가 아니라, 확장을 시킨다가 아니라, 그렇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가 보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GPU나 AMD도 마찬가지고 이쪽 파운드리를 보면은 사실 TSMC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엔비디아 H100이라는 저기가 개당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엄청 비싼 건데 엄청난 품귀 현상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AI 열풍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물량을 대부분 지금 TSMC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쉽사리 따올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랑 소통을 하고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랑 소통을 하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게 당장 바뀔 것 같진 않다가 제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될 텐데, 소비가 살아나려면 매크로 긴축이 끝나고 확장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인플레 때문에. 맞는 말씀이시죠? 이제 일전에 연준에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긴 썼었죠. 정확히 그 지역은행들 디폴트 사태 때 연준 측에서 지역은행들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따져보면은 엄청 긍정적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 결국은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미국 재무 상태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반도체를 볼 거면은 시스템 쪽보다는 메모리 쪽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감산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봐야 된다. 6개월 뒤에 반도체들 쫙 올라가면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거 몇백 프로 올라갔네. 삼성전자는 30% 올라갔는데 아 나는 왜 이러지? 왜 내가 산 것만 이러지? 이러고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결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하게 뭐가 오르냐 뭐가 떨어지냐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전 세계적인 내용들, 우리가 주식을 시작할 때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그 안에 먹거리가 있다.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